법무부와 검찰 간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은 오늘 국회에서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.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자리였지만 여야는 노 후보자를 사이에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대리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. 조정린 기자입니다.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였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등 법무부와 검찰 간 대치 상황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. 공소장의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. 수상검사가 내가 이걸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했을 때 올바른 수사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지. 치열한 공방에 노 후보자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진땀을 뺐습니다. 지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. 공감한다는 게 최근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. 이 상태에서는 형사처벌을 묻기가 어렵지 않겠느냐.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자료만으로는 저희가 결국에 판사로서 재판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좀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정도다라는. 판사들이 사표를 낸 뒤 청와대나 정치권으로 향하는 법복 정치인 논란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.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 게 있다는 것도 알고 아마 그런 점이 반영이 되어서 얼마 전에 법원조직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TV조선 조정린입니다.